네, 오건용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쓴 오건용이라고 합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네. 화두인데 네. 책 제목도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잖아요. 네네네. 어, 연말까지 이제 금리 인상 확률 보면은 3.75 이상으로 인상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네, 그렇죠. 미국 기준이죠. 예. 네, 근데 가까운 6월, 7월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6월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0.75를 이미 했고요.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인데, 네. 7월 달에는 현재 0.75%를 인상할 확률이 거의 90%에 달해요. 네. 그래서 0.75%를 인상할 확률이 90%에 달한다는 얘기는 그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각오를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이미 예고를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장이 이걸 어느 정도 잘 견뎌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0.75% 인상을 땡겨갈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제 0.75%를 만약 7월 달에도 인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2.5%에 달하게 돼요. 최대치가 2.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2.5%부터 해가지고는 사실 이제 연준에서 어떤 얘기를 한 게 있냐면 중립금리라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연준이 바라보는 목표금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레벨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속도가 어떻게 될 건지가 사실은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3.75%까지 인상을 연말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9월 달하고 11월 달에도 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0.5%씩 그러니까 0.75보다는 한 스텝 조금 낮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12월에는 0.25%를 한번 올리면서 이제 3.75%를 찍고 가자. 요게 현재는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 최근에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이 자산군들 한번 보잖아요. 그럼 조금 독특한 자산군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는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원자재 관련 자산들은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표시 자산들을 조금 담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좀 수혜를 볼 수 있었죠. 물론 달러 표시 주식인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달러를 갖다가 예금의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씩 좀 모아놓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달러 쪽에서 좀 수익을 내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요. 사실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의 소비가 둔화가 되죠. 그러면 주가를 잠깐 보면 주가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순손익을 봐야 돼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둔화가 되면서 매출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 더, 물가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이랑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매출액은 떨어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손익 사이드가 더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손익이 향후 봤었을 때 점점 둔화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식이 어려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 물가가 막 오르고 있다면 예금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금이나 채권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그 인기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이 인기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원자재와 같은 자산들은 인기를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따라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하면서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이 버팀목이 될 때가 있어요. 요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실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지만 여러 자산들을 분산 투자했을 때에는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자산들이 내 포트폴리오를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네, 요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저도 3%를 즐겨 봤는데요. 아, 네. 네네네. 오고정 부부장님이 앞에서 칠판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거 잘 봤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김동완 의장님께서 오고정 부부장님을 네. 대한민국 최고의 패드 전문가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독자들은 이제 패드 번역기라고 부를 정도로 네. 잘해주시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눈에 띌만한 연준의 그런 행동이 있나요? 아, 네. 일단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기회가 됐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렇게 뭐
최고의 전문가 이런 표현이 저한테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저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띄워주시는 게 되게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패드 번역기다라고 하면 아 뭐 그래도 뭐 번역은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냥 번역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앞에 이게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서 제가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냥 저는 그 패드 연준 쪽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준도 하나의 기관이고 연준이 여태까지 해온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독특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비유를 들면 좋을까요? 이제 영화를 보는데 영화관인데 어떤 조금 좀 불쾌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어떤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딱 쳐다보는 거죠. 다 신기하게. 그럼 이제 관객들은 뭐지 이러는데 갑자기 그 막 웃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통곡을 막 다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뭐야 뭐 이 상황이 뭐야 그랬는데 갑자기 30년 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30년 전에 있었으면서 쭉 이어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이 다시 페이드 이제 다시 나타나는 그러면 아 그래서 우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연준이 여태까지 행동해왔던 것들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최근에 어떤 것들을 좀 봤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는요.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디플레이션을 공포,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아가지고 일본식의 디플레이션을 공포해,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와 일본처럼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큰일이 터지죠.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훅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딱 잡아가지고 그냥 하드캐리 하는 거죠.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좁은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트럭이 하나 지나가기에 딱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 바퀴가 지나갈 수 있는 그 도로가 하나 있어요. 요 위로 트럭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여기 트럭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요 양쪽에 논이 있어요. 하나씩. 그러면 아유 무섭죠. 빠질까봐. 근데 아차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네. 빠졌는데 이게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질척거리니까 계속 트럭이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웬만한 힘으로는. 그래서 크레인을 갖고 와가지고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좁잖아요. 요 위에 딱 맞춰서 올려놔야 되죠. 이 작업이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요 위로 올려놓으려니까 정교하게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정교하게 끌어올리려니까 힘을 많이 못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올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잡고서 확 끌어올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요 위에 정확히 떨어져 주면 좋은데 이게 이를 넘어온 거예요. 이쪽에 있는 논의 이름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여기서 요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요로 가운데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그래 가운데 올려주려고 살살살살 금리를 올려보려고 하니까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힘 더 줘봐. 더 줘봐. 더 줘봐. 더 줘봐. 0.25보다 0.5, 0.75 이렇게 올려봐. 3.75까지 올려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잡아서 과연 이제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빠졌던 걸 너무 세게 끌어올려서 다른 쪽에 빠졌고 다른 쪽에 있는 걸 아름답게 끌어올리려고 지금 굉장히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긴 관점에서 보시면서 연준이 하는 얘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 요 얘기구나. 이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연준 전문가다 이게 아니라 연준을 좀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해왔던 스토리를 한 10여 년 정도 이상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요 얘기를 하면은 너 옛날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설을 해드리는 거지 제가 뭐 엄청난 전문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비유를 너무 살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와닿네요. 아, 네네. 네.